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로블록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번들 중에 하나인 머리 없는 기수. 이 번들은 2013년 할로윈에 첫 출시되어 매년 10월마다 돌아왔는데 이번 연도에는 출시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트위터에 각종 게임 정보가 활발하게 공유되는데 무려 57만 명이 팔로우하는 유명한 로블록스 정보 계정인 로블록스 ITC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어. 긴급 속보. 로블록스는 블로그에서 머리 없는 기수 패키지에 연간 출시를 중지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는데 자세히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이 속보를 올린 ITC는 가짜 계정이었던 거야. 당연히 로블록스에선 출시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여태까지 출시된 날짜를 보면 10월 중 어느 날이라도 갑자기 출시될 수 있어서 만약 3만 천 로벅스를 준비해둔 친구라면 아직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